않고 우리가 연세대 국제계열 정시 일반전형 부분 것에 지원 자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에는 일반 관련되는 지원 자격의 보편적 내용과 수능 하한, 흔히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조건 부분 건데 지원 자격은 일단은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수능에 응시를 안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고학생이 지원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국내 고학생이고요. 그리고 자 사회탐구 과학탐구 있는데 사회탐구는 이제 과목이 좀 많은데 일단은 선택 과목 뭐든지 좋아요. 뭐 경제 사회문화 또는 뭐 윤리와 사상 뭐 윤사랑 사회문화 뭐 다 좋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되고 거기서 두 개 과목이 응시가 되어져 있으면 되고 다만 이제 과학탐구는 좀 조심해서요. 과학탐구가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ISED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ISED를 지원하는 학생은 물화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선택입니다. 예. 원 투 구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원이랑 화원 뭐 지장 없습니다. 화원 생원 지장 없어요. 아니면 물원 지원 지장 없어요. 투를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내가 물원 생명과학 투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ISED는 뭡니까? 융합 과학공학부잖아요. 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과목을 여기서 두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개 과목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럼 한 개 과목이라는 것은 과목은 하나지만은 뭡니까? 수능에서의 과목 분류는 원, 투가 있으니까 한 개 영역에 두 개 과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원, 물리투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 있습니다. 일부, 극히 일부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은 학문 간 융합, 물리와 화학의 융합, 화학과 생물의 융합 이와 같은 특성에 적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고 지원하더라도 합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 그와 같은 그러면은 원투를 같은 과목으로 하면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지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면접에도 필요하겠지만은 ISED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ISED라는 그와 같은 계열에서는 다시 또 출액들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나노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컨버 전스가 있고 또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융합이라든지 바이오 컨버전스 또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영역을 보면은 특정 하나의 그 과학 과목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학 영역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융합되어져 가지고 학문을 구성한다는 ISED라는 그 학부의 본래적 특성 이것 때문에 과학을 한 과목으로 원, 투 선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반드시 두 과목 이상을 다른 과목끼리 융합을 해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과 여러분이 확인 한번 해주고요. 다음, 그럼 구체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을 어디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느냐? 네, 뭐 연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면은 대부분 다 어떨까요? 다 1등급이겠지만은 네, 국제계열은 다릅니다. 국제계열은 수능 하한에 있어서 아주 너그러워요. 예, 바로 수학나를 선택하는 국어, 수학나, 탐구원, 탐구투 주로 수리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럼 탐구원이 사회탐구 계열일 것입니다. 즉 문과라 인문계열이라는 거죠. 그것은 4개 과목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면 됩니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드러워. 예, 영어는 당연히 1등급이고요. 왜냐하면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국어, 수학, 탐구 1 and 2의 4개 등급의 합이 얼마? 합 7이면 가능하다. 이과생들은 수학 되겠죠? 수학 되고 탐구원, 탐구투 이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물원, 물투, 생원, 생투, 지원, 지투, 화원, 화투 이렇게 선택은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과목을 나뉘어 가지고 원투는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었을 때 국어, 수학과 탐구원, 탐구투 4개 과목 등급합이 8 이내라. 즉 평균 2등급 이상이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세대 최저랑은 굉장히 다르죠. 왜?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